광주 FC가 2016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광주 FC는 포항 스틸 야드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2대0으로 앞서가다 후반 중반 이후 포항에 세 골을 연속 내주며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. 광주 FC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를 상대로 홈 경기를 펼칩니다.